나 가는 데가 따로 있어! 나 가는 데 자를 건데 몰라! 몰라! 내가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바지를 잘라야 돼? 내가 일시불로 싹 하고 집에 딱 가는데 왜 나를 가봐야 돼? 잡지 마요 나를! 최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차분해. 자, 앤디. 아, 주제가 뭐냐면 내 파트입니다. 내 파트? 어, 파트! 파트! 98년도 신화 데뷔를 했습니다. 그렇죠. 3월 그리고 24일날. 지금까지 저희가 앨범을 10장을 냈습니다. 아. 아, 잠깐 얘기하세요. 파트를 저는 욕심도 많이 안 냈고 소심한 편이어서 멤버 형들이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정말 모든 국민들이 좋아하는 퍼펙트맨입니다. 그렇죠. 그대만을 네. 알겠어 숨이 단대도 계속 불러주세요. 이게 제 파트 때 맨 마지막입니다. 시작도 없을 거야 다시 내게 네가 없던 시작도 없을 거야 내 품에 네가 이제 쉴 수 있도록 드랍밖에 안 됩니다. 드랍. 세게 부릅니까? 스타인도 뭐, 소리를 안 들립니까? 형 거 또 피해가 갈까 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있어요? 퍼스트 러브라는 노래가 발라드라는 곡이 있어요. 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 나레이션이 This song is dedicated to my ones and only love. 딱 맨 처음에 시작하고 쭉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처음 뭘 합니까? 다른 노래 부르고 있을 때 처음 뭘 합니까? 뭐... 티탑 생각이라도 하시죠. 저기 뭐, 저기 먼 산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앨범 때는 취임새를 더 많이 넣을 겁니다. 아,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면 어떤. 비너스를 한번 사비 부분을 네. 한번 불러주세요. 김동완 기대. 아 저는 그 이 서울 우리 한국에 살고 계신 여러분께 정말 이 한국. 어 넌 좀 넓게 가네. 서울 한 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서운해요. 왜요? 서울 사람들한테. 왜요? 내 맘도 몰라주고. 왜요? 제가 항상 웃고 있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께 서운했습니다. 웃는 게 아니야. 서울 사람한테 서운한. 제가 서울 사람이 마포에 한국사. 있는 국수집에 자주 갑니다. 제가 국수를 혼자 먹고 있으면 아주머니가 옆에 오셔서 제가 이렇게 먹고 있는데 동환 씨 내가 알아봐주니까 좋지? 먹을 아, 예? 이따 사인해주고 가. 예. 국수를 먹어. 다 아직 안 먹었는데 다시 오셔가지고 근데 알아보니까 정말 좋아? 안 좋아요! 계산할 때 좋아요. 계산할 때 알아봐주세요. 좋지. 밥 먹고 있는데 이렇게 좋냐고 그러면 진짜 어떻게 좋아요? 안 좋아요. 소화가 안 돼. 내가 갈 때마다 나 체열. 갈 때마다 나 체열. 지치지 말고. 내가 아줌마 없을 때 가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데 내가. 다른 아줌마들은 다 그냥 저 보면 찍 웃어주는데 찍 웃어주는데 아줌마는 저 왜 좋냐고 자꾸 물어봐. 아줌마. 거친마. 정말 좋지? 정말 싫어 그게. 와 무슨 분수 쇼다 이건. 어 진짜 이거 침바퀴가 달아보고 싶다. 슬로우로 침 나가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일본어 학원을 신촌에 다녔습니다. 제가 일본어를 어느 정도 알아듣고 있을 때 제가 신촌에서 이렇게 또박또박 걸어가는데 또박또박 뒤에서 웬 일본 분이 아 소우 데스까 치짜이 치짜이 이게 무슨 말이죠? 치사이 작다 치짜이 조그맣다 나 다 알아들어! 내 그거 모를 것 같아! 나보고 치사이라 그러면 내가 얘 작다! 그럼 작을 수 있지 작으니까! 진짜 조그맣다! 그건 나도 기분 나쁘네요! 그리고 제가 올라갔어. 바지 같은 거는 좀 브랜드 바지를 많이 입습니다. 비싼 거? 바지마다 브랜드가 있어요. 아니 그거 좀 비싼 거. 아, 10만 원 거. 넘는 바지를 입으러 가면 10만 원? 바지 사고 딱 멋있게 계산을 일시불로 합니다, 저는 항상.
유시부리오. 제가 나서려는 순간 바지 서비스를 잘라드려요. 나 가는 데가 따로 있어! 나 가는 데 따로 건데 몰라! 몰라! 내가 왜 가는 데서 바지를 잘라야 돼? 내가 일시불로 싹 하고 집에 딱 가는데 왜 날 가만히 다니? 잡지 마요 나를! 아, 최고. 아, 진짜 쌓이기 맞나 봐. 아, 또. 그리고 저번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멀티플렉스 상영관에 갔는데 많구나. 혼자 영화를 보러 갔어요. 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서. 근데 여자친구가 저를 알아보고 어머 동환씨한테 동환씨 동환 힘동환 힘동환 남자친구가 해서 누군데? 몰라. 누군데? 저 사람? 몰라. 다 들려! 혼자 모르면 되지 왜 나한테 얘기해. 아이고 내가 앞에서 요 말로 이거 진짜 없잖아. 이거 1회분 하면 돼. 아, 우리 여기 앉아서 듣고 그래. 싶어. 아 이거 아, 하나만 더 해. 잘 생각해봐. 더 있을까? 더 있을까? 제가 신발을 사러 신발 비싼 걸 삽니다. 비싼 걸 삽니다. 비싼 바지 신발 강조하시네요. 비싼 바지 아, 10만 원 넘어요? 10만 원 넘는 거 삽니다. 10만 원 넘는 신발을 사러 가서 이제 발을 이렇게 대보고 저는 항상 한 0.5cm에서 1cm 큰 신발을 삽니다. 그럼 계속 딱 맞는 걸 신경 주시려고. 아 이게 신발이 늘어나니까 딱 맞게 신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1cm 큰 걸 신고 싶어서 1cm 큰 걸 계속 신자고 하면은 그 정오만은 계속 딱 맞게 신으셔야 됩니다. 깔창을 옷 떠느라고! 깔창을 옷 떠느라고! 도망 만세! 1cm 여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모른 척 해주면 안 되냐고! 저 항상 웃고 있지만 입꼬리가 떨린다 싶으면 저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망 만세!